안녕하세요. 이승민 씨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군침비 하염없이 쏟아지는 영등포의 밤 내 가슴에 안겨오는 사랑의 불길 고요한 천막 속에 빛나던 그대 눈동자 영원히 잊지 못할 영등포의 밤이여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우리 오기택 선배님의 영등포의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슴을 파고들어는 추울인 영등포의 밤 영원 속에 스쳐오는 사랑의 불길 흐르는 볼빛 속에 아련한 그대의 모습 영원히 잊지 못한 영등포의 밤이여 어머니 보고 싶어요. 지금 노래 부른 가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기 가수 이성대 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의 대표입니다. 우리 가수가 되시고 싶은 분은 글로벌 시대 우리 도메스틱 인터내셔널 어디서든지 지구 끝에서도 저한테 오시면 제가 팝송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한국의 정통 트로트라든가. 어떤 곡도 제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가수로 한국에 코리아 그냥 싱어, 탑싱어로 내가 이렇게 일약 스타듬에 올라서 대한민국의 최고 인기 가수로 만드는 한국 가요 방송입니다. 이 방송국이 어디냐면요. 이 경기도 성남에 있어요. 남한산성 그 줄기에 있는데 중앙시장이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거기에 국민은행 뒷골목이 있어요.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 앞에. 스위스 모텔이라고.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제가 방을 하나 얻어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모텔. 방값은 제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어제도 저기 저 의성에서 마늘 사장님이 오셨고 경주에서 또 저 우리 우칠교 우리 공상 가수님이 올라오셨는데 내가 이거 잡아드렸어요. 여기죠. 스위스 모텔. 이 CS에서 오신 분이 사장이기 때문에 모텔이 아주 너무 잘 이 내용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이 잠자리 걱정은 하지 마시고 또 오시게 되면 내가 남한성 꼭대기 올라가서 또 남한성 정통 요리 남한성 닭죽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남한성에 도토리묵이 다람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묵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남한성 꼭대기 세계 명산 아닙니까? 이번에 세계 기부스북에 올라있어요. 세계 명산 예. 우리 남한산성 출기했습니다. 예, 그래 지금까지 우리 영등포의 밤을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또 여기서 제가 또 한 곡 더 우리 시청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이렇게 선물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또 조 감독이 이렇게 맛있는 목이 쉬었다고 또 이렇게 음료수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거 한 잔 먹고 또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 감독이 저 우리 저 양명순 가수라고 저 청주에 있는데 이 양명순 가수가 또 홍삼을 이렇게 한 박스 갖다 줬네요. 이런 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 내가 나이가 내일모레 이제 40, 이제 50줄에 다 되는데, 어? 대한민국 가수들, 우리 홍보 가수가 한 200명이 넘어요. 230명 되는데, 그 중에서 홍삼 갖다 준 사람은 저기 저, 청주에 사는 우리 양명순 가수밖에 없네. 이런 가수, 이거 대박나서 인기 가수 안 해주고 어떤 가수 해주겠어요? 예?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밤에 잠도 편집을 하고, 어? 대한민국의 그 가수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어? 내가 그냥 이렇게 목이 다 쉬어가면서, 어? 뭐 때문에 하겠어? 돈도 벌지도 못해요, 이거. 어? 그냥 우리 국민을 위하고, 마이 더 피플, 비 더 포플, 오브 더 포플 해가지고 미국 링컨 대통령이 말을 했잖아요. 어? 국민을 위하고 시청자를 위하고,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고생을 하는데, 그거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 그러니까 우리 저 노래 대한민국의 그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양명순 가수의 본을 받아야 돼요. 네. 진짜 오리지널 그 청주 홍삼을 그 뭐 10시간을 끓였다나 뭐 20시간을 끓였다나 그래가지고 네? 자기 먹지도 않고 나만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작곡자님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한국 가요방송 대표 드려야 된다고 네. 이런 아름다운 이런 봉사정신 또 네? 이런 그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박이 터지는. 그래서 양명순 가수는 청주에서요, 청주 방송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대요. 양명순 맨날 가서 공연하고. 한 박수 한번 보내줘봐요. 예, 우리 응원 한번 합시다. 양명순 세 번 하겠습니다. 양명순, 양명순, 양명순 대박 화이팅. 아니 내가 뭐 홍삼 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양명순 가수요. 예, 참 양심 좋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부를 노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가 사실 이 충청도 아줌마를 내가 사실 옛날에 짝사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지금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짝사랑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충청도 아줌마 내 노래 한 곡 여러분들한테 선사드리겠습니다. 선물. 예. 충청도 아줌마 얘기하시겠습니다. 우리 오기탁 선배님 충청도 아줌마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우리 가수님들 많이 좀 후원 좀 하세요. 밤을 새운 사람아
과거를 털어놓고 털어놓고 새로운 아침길을 걸어가보자. 예, 충청도 아줌마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 노래하신 분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인기 방송국입니다. 유튜브 클릭만 하셔도 뜨는 한국 가요 방송, 그리고 또 유튜브 인사이드로 한국 가요 방송 주시면 12,000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 가요 방송을 이 두 어깨에 짊어지고 한국의 트로트에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을 짊어지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이성대 가수입니다. 노래 한 곡에 두 곡에 10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가수를 제가 배출했는데 한 10여 년 이상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는데, 가수가 꿈이신 분 오세요. 저한테 노래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가수들이 다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 절정이 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클을, 우리 진성 가주 마냥 태클을 걸어요. 왜냐? 노래가 좋다 보니까 자기 노래보다 더 좋거든. 그러니까 태클을 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해외 문화가 지금 돌아가지고 우리 한국 전통 문화 트로트가 지금 땅바닥에 묻히게 생겼는데 그런 태클 걸어서 뭐하게?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노래를 또 제 곡을 받아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가수들을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어떠니, 박자가 틀렸느니, 녹음을 잘못했니. 우리 항수미 가수가 있는데 녹음 잘못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라고 어떤 그런 나쁜 그런 고질적인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죠. 가수 쪽이죠. 그러니까 항수미 가수가 노래를 안 하고 서울 그 대도에 큰 신정에서 CD를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 가수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시가 차이가 돈 들여서 시간 투자해서 말이에요. CD를 만들어놨는데 그 CD 잘못했다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라고 그러고. 이거 대한민국 가요계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 다 고칠 점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력이 좀 약하고 뭐 부족하더라도 그거를 인정해주고 공유하고 그래야지. 어쩌니 말이에요. 그 있지도 않은 얘기를 이쪽에서 하는 거를 불협화음 만들고 싸움을 시키고, 그리고 그 노래가 안 좋으니까 내가 좋게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300만 원, 900만 원, 1200만 원, 뭐 800만 원, 또 이상하게 노래를 중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수들이, 신인 가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그 능력과 자기 나름의 그런 캐치프레이스, 자기 나름대로 취향,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술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쩌니 손가락질하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달라진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고 우리는 이제 시대에 변천이 왔잖아요. 글로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는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CTV 시대고 디지털 시대예요. 뭐든지 공유하고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자기가 잘났다 해도 상대방 그걸 아주 쉬운 것도 모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그냥 셔터 시키고 말이에요. 오픈도 도하지 않고 말이에요. 셔터도 해놓고는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어깨에 힘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한국에요. 이 그 가요계라든가 어딘가 다 이제 이게 좀 레벨이 있겠지만 선배 같으면 선배로 깍듯이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가 노래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나 초대 가수로 해주라고. 아 이제 노래 음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초대 가수가 무슨 초대 가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래가지고는 까불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바가지나 뽕빵 쓰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래도 못하고, 그리고 또 까불거리고 돌아다니다 또 어떤 그 썸씽에 연루돼가지고는 소문이 나니까 또 그 노래도 안 하고 천안이나 어디 대전에 다니면서 노래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대 작가, 이 대한민국 한국 가요방송 이성대 대표의 말만 들으면 하자가 없는데, 내 말 안 듣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 가수 못해요. 저작권에서 정지매기 부려요. 가수는 어떤 겁니까? 국민의 표상이고 국민의 얼굴이고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의 대표라잖아요. 해외 가서나 어디서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순서를 말해 지키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제가요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한테 한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을 마세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 돌다리도 이렇게 징검다리도 두들리면서 걸어가야지. 물에 빠져버리면 못하잖아요 노래를. 우리 노래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두 곡을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영화 배우였어요. 그리고 저 이명희 선생이라고 용동부 시장 로타리에 내가 군대 가기 전인데 시기상조인데요. 곡을 우리 이명희 그 영동부 시장 그 로타리에 서울극장이 있었어요. 거기 아는 행님이 그 기도를 보고 저는 이제 새마을파에서 있었고 중앙동파 있고 역전파가 있었는데 제가 새마을파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랬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영동포에서요. 제 2의 고향이죠. 예. 근데 거기서 곡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덕수궁 앞에서 박춘석 우리 선생님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제 우리 매형이 서울역 뒤에 뉴욕곡 공장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촌부의 아들이니까 시골 올라와서 뭐 그렇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했는데 우리 매형이 아, 그 취입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그 매형이 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 김에 이제 군대 간다는 게 해병대를 제대해서 아니죠 해병대 입대해서 갔는데 어쨌든 제가 국제 영화 배우학원 17개 우리 남정님 그 지금 고인 되셨죠 같이 그 대사도 있고 그랬고 또 군대 가기 전 얘기입니다. 예, 청춘기죠. 그리고 영동부 시장 로타리 서울국장 거기 옆에 이명이 그 건물의 2층 옆에 건물에 이명이 작사 작곡실 예, 거기서 내가 그런 당 취입도 하려는데 취입도 못하. 어쨌든 제가 이 음악에 연기에 소질이 있었던 모양이 어렸을 때부터 청기적인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 꿈을 못 이루고 이제 50년 있다가 지금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재미 있을 거예요. 왜냐? 아니 저 사람 한국의 그 가요계의 쉽게 얘기하면 돌연변이 아닌가? 원래 이 한국 가수협회 그 이동기 우리 그 저하고 같은 갑장입니다만 거기 이제 가수협회 회장이 있었어요 다 우리 한국 노조 가수 그 다음에 대한 가수협회가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남진 선배가 이제 그 대한 가수협회로 나와서 설립을 했죠. 그래서 우리 남진 선배가 이제 활동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 해병대 후배 김웅국 우리 후배한테 지금 임을 했죠 대한 가수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한 가수도 좀 이제 또 조금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뭐 각 지역별로 이제 지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밑으로 또 이제 인센티브가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하는데 지금은 가수가 다섯 명만 모이면 가수 협회가 돼 있습니다. 사단 법인을 해서 법인체에서 다섯 명만 가수가 모이면 가수 협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가수 협회 이렇게 해서 다 움직이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지역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너무 길면 또 이게 잔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한 곡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부를 곡은 우리 최성수 예 그 가수의 노래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연 시간 갖겠습니다. 예.
키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 진 우리의 만남 사실 어두운 분들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장난꾼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고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기 가수 최고의 작곡가 이성태 가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어요 ABN 방송국 그 다음에 한국 가요방송인데 지금 회원이 12,000명입니다 글로벌 시대 최고의 인기 가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장난꾼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예. 여러분은 지금 한국 가요방송 대표 이성세 대표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노래는 뭐 잘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가 약간 그 지금 그 너무 열연하다 보니까 작년에 배산 체육궁을 가서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전국의 가수를 그 추운 날씨에 사이를 보다 이렇게 갔는데 예. 여러분들이 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목소리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내 목소리 따라올 적 없어. 내가 중음인데 대한민국 어느 가수가 내 목소리 따라오고 있어요. 세계에서도 이런 인물은 아마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그럴 거예요. 아니 자칭 천자라고 뭐 자기가 뭐 자기 뭐 피하시더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요. 내가 이거는 뭐 IQ가 한 150은 되는 것 같아. 왜냐? 뭐든지 한 번만 눈으로 보면은 다 해버려요. 제가 대체의학 박사거든요. 중국 상인제약 3년 코시에 한국 대체의학 2년에서 라이센스 5년을 자격증을 따가지고 글로벌 지금 ISO 52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의 상관박지 어디 안 간 데 없이 한번 인터넷 추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 특히 그 노인네들 그 버린 노인 양반들 어? 바퀴벌레가 나오고 지붕에서 물이 빙빙 새는데 자식 새끼가 말해요 어? 그렇게 버린 노인네들 많아요 시골 가면 그런데 제가 이장한테 해가지고 울어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 보고를 내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김남송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침수는 치면 그 일시 그 다 시간 다 나와 있어요 몇월 몇일 날 어디 충청도, 몇월 몇일 날 전라도, 몇월 몇일 날 경상도.
며칠 며칠 날 뭐 서울 어디 요양원 양로원 뭐 건강 강의를 안 나갔어요. 뭐 침을 안 놔줬어요. 뭐 수십 명씩 뭐 논두렁 밭두렁에서 뭐 마을회관에 뭐 수십 명씩 모이면 다른 사람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시간에 저 우리 조명선 감독하고 나하고 이게 한국의 의술이에요. 정통 의술. 이거를 살려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말이에요. 주변에서 말이에요. 우리 허중이라는 사람이요. 그 옛날 인조 때 임금 주치의 아닙니까? 그 유황을 갖다가 오리에다 먹여가지고 그 지금 같으면 암이죠. 그 인조 대왕이. 그럼 그 유황 오리가 그 암이 좋단 말이에요. 암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을 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제주도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영창에 보냈는데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깜빵 생활하면서 그 저 동의보감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이런 이렇게 머리가 150을 남한양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150의 IQ를 검사해 보니까 이런 특출한 인물들이 이 정부에서도 말해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한 20년 동안 그 환자를 치료하고 내가 어떤 병을 안 고쳤겠어요. 어떤 거 수술 안 하고도 다 내가 하고 수술 안 하고도 다 해낼 수 있고 한번 인터넷 추적해 보세요. 이성대 박사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 건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핀을 핀으로 따고 치하면 뭐 약초풀을 갖다 먹이면 치한게 내려가고 이런 전통 우리 조상의 그거를 이어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말해 파파라치를 시켜가지고 돈 200만 원 통장에 두른다니까 그걸 씹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 200만 원 타서 뭐 할 거예요? 저는 2천만 원 들어가고 잘못하면 저도 들어가 있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돼요. 애국 같은 데는 길거리에서 뜸뜨고 길거리에서 침나줘요 다. 애국 같으면.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도. 그런데 그냥 난리를 치고 봉사하는 사람을 갖다가 영창에 집어넣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자 이제 내가 또 지금 엉뚱한 얘기를 또 한 것 같은데 이 얘기 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왜냐 유튜브에서 이걸 알아야 되거든. 노래도 좋지만 내가 노래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노래 좋아하니까 이거 하지 이거 돈도 못 벌어요. 밤중에 고생하고 낮에 고생해야 돈도 안 돼. 돈 벌려면 이거 하겠어요? 부동산이나 하고 무슨 투기나 하고 내가 안 해본 거 없어요. 강남에서 내가 큰 부동산 있고 성남에서 용성관광 경기도 충청대를 다 차를 20대다가 방송국 카메라 3천만 원짜리 네 대를 가지고 비디오 기사 7명을 전국 세계 대전 엑스포니 뭐 세계 뭐 올림픽 순천 대한민국 행사는 다 보내가지고 성남에 문 닫고 시장 타고 애국 타가고 유럽 어디 안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통 애국 같은 데 가도요 시장 문 닫고 70명 아니죠 40명 50명 돈이 얼마예요? 다 내가 이 월드투어 도메스틱 다 그거를 충청도 일대를 다 잡았더니 우리 직원이 20명이었어요. 용성강가 성남의 용성강하면 뭐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때 호랑나비라고 그러죠. 내가 제주도 가면은 전자올기 가지고 제주도 호텔에서 놀아주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저 흑산도 가면 흑산도 가서 놀아주고 밤에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정몽구 회장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그 직영 밴드 마스터예요. 제가 여기 유프로 가든이라고 태직고개 성남 태직고개 그 5시에 갔다 7시에 내가 우리 정몽구 회장하고 그 저 비행 수사들 한 40명 50명 아가씨들 저 직원들 모두 모이고 그러면 그래서 놀고 그러고 2시간 놀고 그랬죠. 어쨌든 내가 음악적인 청기적인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 이거 내가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너무 이제 저 노가리 까고 전부 잔소리 한다고 조금 저 사이코 아니냐 정신이 나간 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 정신이 말짱해요. 자 그러면 다음 또 노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는데 신청곡을 저분들이 잘 몰라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그 우리 유현상 가수님께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그 노래를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유현상 가수님의
곱비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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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삐를 잡아. 가는 세월 고삐를 잡아. 아쉽잖아 정말 싫잖아 이렇게 보내지는 마 아직은 배려하고 혼자를 나한테 저 세월이 심술술 어서 가자 하네 세월 너무 빨리 가지를 마라 이 온다가 내 모습 찾아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고삐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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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삐를 잡아 가는 세월 고삐를 잡아 웃고 있자자 울기는 싫어 내 사랑 놓치기 싫어 아직은 내려있고 사랑하는데 저 세월은 빈게사 자꾸 가려하네 세월아 너무 빨리 가지를 마라 이 언니가 내 몸속 찾아 아직은 매력이고 혼잡을 나한데 저 세월이 슬슬슬 어서 가자 하네 세월아 너무 빨리 가지들 마라 이 언니가 내 몸을 찾아 이 오빠가 내 몸을 찾아 예, 제가 생각해도 노래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가요계에 아마 이 이성대 가수마냥 노래 잘한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 남진 선배님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그래도 이 후배 이성대 가수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내가 목소리가 좀 쉬어서 그렇지 목소리 안 쉬었으면 너무 잘. 예, 제가 농담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노래 잘하시는 우리 인기 가수님들 선배님들 많죠. 옛날에 그 우리 박일남 선배님이 제가 해병대 선배님이십니다. 예, 1945년생인데 우리 명하고 동갑인데 그 박일남 우리 선배님이 이 바이브레이션 좋잖아요. 처음에 메이커 얼마나 그 이 깔아진 목소리가 멋있는 목소리가 그 몸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표출되는 그런 건데 나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일남 선배님 노래 또 오늘 또 올려놨어요. 예. 그리고 우리 남일의 선배님이라든가, 또 우리 오기택 선배님 노래, 이런 노래 참, 예, 주옥 같은 노래 아닙니까? 예.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더 좀 노래를 많이 했으면 쓰겠는데, 또 한 곡을 더 하고 올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그럼 앵콜 한번 해 주세요. 자, 앵콜 그쪽에서 앵콜 이성대에서 함성 한번 하겠습니다. 함성 박수! 이성대! 이성대! 이성대!
화이팅! 예. 네. 아, 오늘 이 객석에 손님들이 이 화장실 가셨나, 갑자기 없으셨나, 많이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한국하고 여러분들하고, 아쉽지만 헤어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왜냐면 요즘에요, 이 가요계가, 이, 사실 그, 우리 한국 뭐 전통 트로트 아닙니까? 트로트가. 그런데 이걸 너무 개방시키다 보니까 사실 오합 지졸이 돼 있어요. 너무 중국 남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노래는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금 못해도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지, 노래 못 써. 쓰레기통에 버려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 그 노래는 세계에서 한 곡밖에 없는데 그 노래가 좋다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가수들이 노래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노래가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의 그 나름대로의 취향이고,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질이고, 그렇잖아요. 박수 함성 해주고 그래야지. 아, 그 노래 못해. 자기는 노래 더 못해요. 예.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고, 아, 그 사람 노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딴 사람한테 얘기 들어봐요. 그 사람이 더 못해 이렇게 나오지. 근데 지가 잘 잘났다고 제일 잘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기가 무슨 노래 잘해. 잘하기는 연습해서 몇 번 올라가서 그런 거지. 연습 안 해봐. 아무리 인기 가수도요, 딴 사람 노래 시켜보면 아니거든. 연습해서 올라오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열심히 해서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또 아름다운 화음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함께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렇게 불협 화음을 만들면 안 돼. 이러니 저러니, 그거 노래 안 됐으니까 다시 해서 불러. 또 그거 내려. 아니, 인기 가수들이고 유튜브나 온라인상에 보면 그 NG 모음이 있어요. 잘 못 부른 것도 있고 박자 놓친 것도 다 올려놨는데, 내가 못 불렀으니까 그거 내려달라고 그러고. 내리는 것도 5만 원 줘야 돼요. 왜냐? 잠 안 자고 올려놨잖아. 그럼 편집비 5만 원 줘야 내려주는 거예요. 그거 무조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서 다 편집해서 올려놨는데 핸드폰을 찍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럼 내리면 돈 줘야지. 그럼 10곡이면 50만 원, 저 100곡이면 500만 원 날 줘야 돼. 그리고 10곡이면 50만 원 줘야 돼. 그렇게 단대도 하고 있어요. 그게 A지. 그 노래 힘들어서 말이야, 자기가 올려달라고 올려놓고는 그 내려달라고 그러면 그게서 안 되지. 그런 것들은 조금 무식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도 못 나오고 국민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근데 국민학교 나와도 대학교 나온 사람 마냥 유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못 배우고 배우가 떠나서 그런 사람이 인격 문제고, 그 사람의 그 됨됨이거든. 어떤 사람들 가수 공연 가면요, 저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있어요, 말도 없이. 근데 지 잘났다고 막 시치고 다니고 떠들고, 이거 정신은 헷갈리게, 산란하단 말이야, 불효파. 그런 사람들은 이거 가요계에서 이제 퇴출을 시켜야 돼, 앞으로. 공연장도 못하게 만들고. 조용히 무대 올라가고 음악을 즐기고 조용히 또 하고. 저 우리 항수미 가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대 올라가면 절을 세 번 하는데, 왼쪽이도 하고 앞에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안 하대. 누가 시켰구만 또. 누가 시켜서 또 그렇게 안 해, 항수미 가수? 안 돼, 그러면. 처음에 초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항수미 가수가 동쪽 서쪽하고 앞에 딱 절을 했는데 그렇게 절을 해야지. 요즘에는 그 절도 안 하고 그렇게 노래하대. 그 망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킨 대로 하면 안 돼. 누가 시켰어, 그거? 항수미 가수 앞으로 그 저 무대 가면 시청자분들 참 공손히 절하세요. 그리고 또 누가 초청 가수로 말해 해달라고 그러고 인재사 띠디 받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 그거 뜨지도 않아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안 돼. 그리고 이렇게 공연 다니다 보면 이렇게 대시를 합니다. 여자가 왜냐면 미니스커트를 입고 무대 쫙 올라가면은 그 색달리 보이잖아. 우리 이제 윤수 가수가 무대를 딱 이제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총총걸음을 그리고 무대에 착 오른다. 그 무대 저쪽에서 누가 봤다. 아, 저건 내 거야.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다 달라고. 아니,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전화를 했었네. 아, 당신 누구야? 전화를. 아니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아니, 뭐, 오늘 저 해나 한 사람. 아니, 뭐,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가수. 이게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 가수 못한 사람이 많아. 아니 물론 돈이 많아가지고 매니저를 만나서 뭐 저 잠실에 현대파를 사주고 어? 무스탕을 사주고 뭐 누구 우리 홍보 가수마야 어머니가 보따리 다니는데 어머니는 때려치워버리고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어? 애국 차 타고 다니면 그런 것은 좋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돈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 작업하고 퇴근하고 가수를 갖다가 뜯어먹으려고 희망동에 나타나가지고 어? 좀 보고나 해주고 말이야. 전화로 연락해주고. 희망동으로서 뮤직비디오 찍고 오니까 아니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었네. 그럼 생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왜 그 정탄콘을 보내가지고 싸움을 시키고 가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 가수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중견 가수예요. 그 얘기 안 하겠어?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하지. 아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요 한국 가요 감성이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응? 그걸 갖다 정탄콘을 보내가지고 응?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는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가수가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 가수가 지금 전국에 지금 활동하고 있고 중견 가수로 했는데 만난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협화음 싸움을 시키면 안 돼요. 가수들은 입을 부겁게 하고 이쪽에서 들은 한쪽 이쪽에서 들은 게 이쪽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작곡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곡을 한번 줬고 서로 공유했으면 말해야지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말이야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그거 다 그 녹음 파일 있고 응? 녹음해놓은 거 증거 자료가 다 있는데 응? 그 3년이나 4년 5년 재판을 해보면 알지만 판사가 뭐라고 그러겠어. 당신 말이야 곡 가지고 말이야 응?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거 녹음 파일이 확실히 돼 있는데 응? 당신 뭐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오. 그러니까 절대 이 음악 가지고는 장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음악은 우리가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봉사를 하고 어둡고 그늘진 데 다니면서 응? 나마냥 35년 40년 동안 응? 내가 봉사자로 태어난 거 이 세상에. 아니 도대체가 1년 12달 봉사로 해서 봉사로 끝난 사람이 내가 뭐 얻은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말이고 응? 어디고 시간 만나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봉사하고 내 음악이 좋고 또 사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이 음악으로서 사회의 정화를 시키고 국민과 소통하고 어렵게 그늘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우리 문화를 해 알리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에브리데이 해피게이트 우리 이 무대 지금 요 축복된 자리거든요. 양국 가요방송이 경기도 성남 중앙시장 스위스 모텔 앞에 있는데 요 스테이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내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이 축복된 자리가 여기 와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내일 아니 그 희한한 이 동세란 말이에요. 아 여기서 노래를 했는데 내일 저희 인천에서 불러가고 저 부천에서 불러가고 수원에서 불러가고 희한하네. 그런 이게 축복된 장소라 그런 거예요. 어 누가 사회를 본다 누가 노래한다 하면 그 다음날 저쪽에서 불러가네. 아 이게 대박 아니고 뭐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가요방송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대박 축복된 자리 예, 이렇게 지정된 장소 예. 한번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서두가 길어가지고 두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읽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 가요계를. 옛날에는 뭐 노래한다고 그러면 너 자식 취급도 안 할 테니까 주룩막둥 대문 닫아버리고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천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고 인기 조금 끌면은 큰 재벌에 사서 딸을 주고 아들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이거든요. 국가 공인 국민 가수로서 국민 앞에 서서 무대에 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또 이게 재밌는 자담을 때 예,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를 또 기다리시고 오늘 일부로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Next time again. Bye bye. 예. Korea number one. 예. 한국 가요방송 대박.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